자, 오늘 가는 곳은 어디라고요? 고독한 미식가 맛집. 고독한 미식가 맛집? 작가가 한국에서 가장 베스트로 생각하는 맛집입니다. 서울 이태원에 위치한 오래된 종점 숯불갈비집. 고독한 미식가 제작진들이 방문해서 한국의 다양한 반찬 문화에 감탄을 하고 돌아갔다는데요. 고로 형님이 아주 감동을 하셨어요. 어우 맛있죠. 그래서 오늘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명 식당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고독한 미식가에 1년 전 소개된 맛집인 종점 숯불갈비집을 방문을 해봤는데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고독한 미식가 형님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유명인들의 사인이 이 집의 맛을 보증하는 듯한데요. 안에 인테리어는 좌식과 테이블석 반씩 나눠져 있습니다. 이 집은 꼭 가봐야 한다는 소고기 전문가의 손에 이끌려왔는데요. 오호, 역시 방송에서 봤던 비주얼의 반찬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매일마다 다른 찬들로 준비를 하신다 합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기본적으로 안 바뀌는 것들도 있는데요. 김치와 쌈 양념장입니다. 돼지갈비를 2인분 시켰습니다. 이 집은 소고기만 빼고 다 나머지는 국내산이에요. 돼지갈비가 1인분에 14,000원, 200g입니다. 양은 적당해 보입니다. 고기를 시키면 기본적으로 된장을 주시는데요. 아, 비주얼적으로 정말 와, 냄새도 좋았습니다. 미친. 역시 된장찌개는 뚝배기에 끓여야 되죠. 멸치와 다시마의 베이스에 구수한 된장의 맛을 느껴볼 수가 있고요. 화학 조미료의 맛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뚝배기야 실례예. 고기가 익어가면서 다른 찬들로 그냥 밥을 한 공기 뚝딱 할 수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여기는 백반집인가 고깃집인가. 샐러드, 오사리, 찬들 하나하나가 다 맛있었어요. 여기에 밥은 그냥 흰쌀밥이 나오는데요. 고슬고슬하니 질지도 않고 찌개와 굉장히 잘 어울렸던 궁합이었습니다. 고기가 다 익었는데요. 갈비의 양념이 잘 타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숯불이기 때문에 자주 판을 갈아주십니다. 하지만 고기는 구워주지 않습니다. 비주얼은 괜찮아 보이는데요. 맛은 어떤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이 덜 된 갈비의 맛이었습니다. 너무 된장찌개를 먹어서 입이 짜서 그런가 했는데 여기 근처 사는 친구 입맛에도 약간 싱겁다고는 하더군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양념장을 무시해버리면 안 되니까 한번 찍어서 먹어봤는데요. 아, 이 맛은 딱 간이 맞더라고요. 왜 소스가 따로 있는지 알 것 같은 맛이었습니다. 갈비 자체에 특색이 있거나 하진 않고요. 뭔가 간이 덜 된 느낌입니다. 이 집의 특징은 손맛이 느껴지는 그냥 반찬이었습니다. 고독한 미식가 팀이 왜 반찬 때문에 놀랐는지 그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고기가 대신 그렇게 뻑뻑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식감이었고요. 제가 볼 때는 다른 메뉴에 조금 더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워낙 손맛이 좋으셔가지고 다른 메뉴들은 어떤지 다음에 꼭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로상이 정말 연기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다녀오신 분들은 의견을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보광동 측의 고독한 미식가 고로상이 다녀간 종점 숯불갈비집을 리뷰해봤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